우리가 조금 있다가 별의 에너지원을 따질 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별은 자기 몸의 일부를 없애가지고 빛을 방출하는 거야. 그건 우리 작년에 태양 공부할 때도 했었지. 우리 태양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반응 뭐였어?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 작년 태양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해요. 그러면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일부의 질량이 없어지면서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 즉 별의 에너지의 근원은 질량이야. 그럼 질량이 큰 별일수록 그만큼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어때? 많은 거지. 이 광도라고 하는 게 별이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질량은 큰 거야.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되게 가벼운 놈하고 대단 무거운 놈 중에 일반적으로야. 그럼 되게 크기는 누가 더 크냐? 가벼운 놈하고 무거운 놈 중에 크기 누가 커? 무거운 놈이 크잖아. 우리 작년에 지구형하고 목성형에서는 그런 거 했었죠. 물론 올해 이것도 빠졌어요. 외계행성의 탐사에서 아주 잠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지구형하고 목성형 할 때 우리 지구하고 목성 중에 누가 훨씬 커? 목성이 훨씬 더 크지. 그래서 목성이 비록 가벼운 기체로 돼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크니까 전체 질량은 목성이 더 컸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질량이 큰 게 반지름 크기도 큰 거야.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 커요. 알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짧은 게 있어. 뭐냐면은 이 광도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이해하세요. 질량하고 광도는,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좀 부자인 새끼라고 생각하세요. 부자인 새끼 그러니까 꼭 부자를 비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부자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이 새끼는 자기가 부자인 것만 믿고 광도, 이게 돈을 쓰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빛을, 에너지를 쓰는 정도야.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돈이 많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에너지를 그냥 팍팍 써버리는 거야. 근데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재산이 1조야. 근데 하루에 1000억씩 써. 그럼 열흘밖에 못 쓰잖아.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많은데 한꺼번에 에너지를 확 써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금방 써버린다고. 이건 우리가 작년에 생명 가능제에서 했던 거잖아. 그래서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길어 짧아? 수명이 되게 짧은 거야. 요거 하나만 반대야. 그럼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건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일단 봐봐,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색깔을 좀 다르게 보자.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는 빨간색을 띄면서 온도가 낮아. 어? 그리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광도도 작아. 그러니까는 질량도 작고 그리고 크기 반지름도 작은 거야. 근데 요 자식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인데 그러니까 좀 가난해. 가난한 놈인데 지가 가난한 걸 알아요. 근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규모 있게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쓰면은 되게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질량은 적지만 그 에너지를 쓰는 정도가 되게 작아.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빛을 방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다른 거랑 반대로 수명이 좀 길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결성에서 이 특징도 되게 잘 나와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별을 보자. 여기에 해당하는 별은 두 가지로 비교해 볼게. 주결성에 있는 별하고 비교해 보자. 주결성에 있는 별. 그러면은 주결성 중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주결성하고 같은 광도인 주결성을 비교해 볼게. 그럼 같은 광도인 주결성보다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얘는 같은 광도의 주결성보다는 표면 온도가 비교적 높은 쪽이야, 낮은 쪽이야? 표면 온도가 낮은 쪽이고, 표면 온도가 낮으면은 아까 청배광적에서 색깔이 무슨 색깔? 붉은색 쪽이야. 그러니까 얘는 적색을 띄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같은 온도가 낮은 주결성도 있잖아. 그럼 온도가 낮은, 그래서 그럼 얘도 표면 색깔이 좀 약간 붉은색을 띌 거고 얘도 붉은색을 띌 거야. 근데 같은 주결성에 비해서는 광도가 크지. 그럼 또 요식 또 나오네. 그럼 주결성하고 온도는 똑같아. 요건 차이는 없어. 근데 광도가 커? 그럼 뭐가 커야 돼? 반지름이 커야 돼. 그래서 이 일반적인 주결성보다 표면 온도는 낮고 갓 온도가 똑같은 주결성보다 반지름이 큰 별이 요거야. 그래서 얘는 크기가 큰 별.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는 별을 씁니다. 실제로 영어로는 Red Giant라고 얘기를 해요. Red Giant. 붉은색의 거인별. 이렇게. 근데 이 자식보다 더 위쪽에 있는 얘가 있어. 그럼 얘는 적색 거성하고 또 온도는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적색 거성보다 온도 비슷한데 광도는 더 크지. 그러려면 적색 거성, 안 그래도 큰 적색 거성보다 크기가 어때야 돼?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건 영어로 Super Giant, 그래서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거성. 그러면 얘네들은 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표면 온도 낮고 반지름이 크다 이런 특징들은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진화할 때 주결성이 이렇게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럼 크기가 쫙 부풀어 오르면은 질량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 질량은 좀 작,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약간 감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늘 크기가 이렇게 커져버리면 부피가 커지지.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밀도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밀도가 되게 작은 별이야.
밀도가 작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 관계식 여기다 적용하면은 뭐 외우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를 보자.